현지 시간 4일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고속도로에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하고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목격자들이 촬영한 다른 영상엔 불타는 비행기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사고 후 구조대원들이 출동했지만 잔해만 남은 현장 사진과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를 출발한 사고기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와 켄터키주를 거쳐 4일 밤 내슈빌의 존퀸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이유로 공항을 지나쳤다가 돌아왔지만 엔진 등에 문제가 생겼다며 활주로에 착륙할 수 없다고 전달했습니다. 조종사는 추락 전 마지막 교신에서 엔진이 멈췄다. 착륙해야 하는데 어디에 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추락기엔 성인 2명과 어린이 3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전원 숨졌습니다. 모두 캐나다 시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잔디밭에 떨어져 건물이나 차량과 충돌하지 않아 더 큰 참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미국 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